완전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. 그 방문 양자는 계속 사람들 옆에서 잘한다 했고 상처받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. 근데 저는 맨날 욕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항상 돈이 없었고.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강하다는 거잖아, 정신이. 네가 완전 잘 시켜. 네 이야기 해줄까? 네 이야기 해줄까? 네. 내가 이제 그날 널 불렀잖아. 네? 널 불렀잖아. 네.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네가 이 영문을 이상하게 왔잖아. 안 그만한 게 이렇게. 그날 스케이트 타고 왔을 때? 스케이트 타고 네. 이렇게 하니까 네. 운동선 하는 사람 그래가 나타나면 신용이 안 느껴지잖아. 네. 신뢰감이 안 느껴지잖아. 딱딱 네. 못한 거야. 이런 엄청 저런 사람 신뢰감을 못 느끼겠다 싶어 내가 그쪽으로 생각했는 거야. 네. 얘가 왜 이렇게 와서 그래? 네 보나 네 왜 이렇게 하냐고 맞아, 그랬잖아. 맞아 맞아. 근데 완전이야 그랬잖아. 네. 근데 네가 이제 우리 차를 타서 보냈잖아. 네. 상당히 딱 도착해서 우리가 이름 딱 네. 찾아보자 아저씨 에어컨 틀어놓고 차를 타니까 우리만 한강을 구경하는 거 너무 신나게 가는 거야. 야, 뭐 편안하게 우리 온다, 그지? 아, 네.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아, 고모님 하면서 나보고 아, 전화 오신 분 고모님을 잡아서 막 아, 맞다. 엄청 잘해주는 거야. 아,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내 지금 설명한다. 한다, 네. 우리 딸이 이러는 거야. 난 너무 아이들 좋았다는 거야. 네. 우리 키라서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야. 완전 반전. 네. 여기서 대나 운동장에서 운동장에서 프로 갈 때마다 만든 프로 걔가 그렇게 즐기겠다고 만드셨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그 동네에서 그 친구를 착했습니다. 네. 이제 그쪽에도 부동산이 몇십 개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예약을 해놔야지 내가 돈을 500만 원 정도 가서 아니, 다른 100만 원이라도 딱 찔러놨어. 거의 야, 100만 원이라도 얘가 얼마나 갖다 놨다 이랬어. 네. 근데 선생님, 이 100만 원짜리 예약이 어떻게 알았어요? 뭐 보고 페이스북에 있는 거 알아? 유튜브도 그런 거 보고 알아? 그거 아니다. 뭘로 보고 알아? 나 그런 거 보고 알아. 선생님은 좋은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. 이것도 해석을 되게 잘 하시는 거야. 그리고 그거는 그런 거 기억이 좀 안 나와. 네. 그 해설을 트레이닝을 되게 잘 하시는 거야. 그 속뜻을 아시잖아요.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상처가 없었고 항상 잘 살았기 때문에 나였겠다라는 거죠. 그것도 다 나와 있었어. 아. 나와 있었는데 내가 내 내기에 나온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욕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. 못난이라고 엄청 욕을 먹거든요. 근데 니가 못난 건 아닌데. 어렸을 때 되게 있었어. 엄청 싫어해요, 사람들이 저를. 이게 말 더듬고 말 또박또박 못하는 거. 말 어눌한 거. 이런 걸로도 놀림을 많이 받아요. 바보다, 지능이 떨어진다, 멍청하다, 이렇게. 모질라다. 저는 이제 모질란 사람으로 알아요, 사람들이.